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대선 주자의 반열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뭔가 시장님의 의견, 견해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광주 북구을에 존경하는 이영석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뵙게 됩니다. 예. 시장님, 올해 78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페이스북에 기억해야 할 광야의 외침 이런 글을 올리셨죠? 네. 예, PPT 한번 띄워주시죠. 예, 여기에 보시면 이제 민영환부터 한용운, 오동진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불러봅니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고 서울시 또한 지난 8월 14일에 독립유공자 가운데 광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서울 도서관 외벽에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꿈 새김판을 설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이 꿈 새김판에 보면 홍범도 장군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잊지 않고 기억하자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예. 홍범도 장군이 총사령관으로 활약한 독립군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광복군은 국군의 역사적 뿌리이다 그리고 또 육사의 정신적 토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홍범도 장군의 항일 독립 정신이 육사 정체성에 스며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다음 PPT 한번 띄워주세요. 2018년도에 이제 홍범도 장군을 독립용 5인 형상 제막식을 육사에서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느닷없이 지금 빨갱이 프레임을 더 씌워서 홍범도 장군 형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홍범도 장군을 이제 육사에서 철거해서 옮기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셨어요. 다음 PPT 한번 보시죠. 김동연 경기지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역사 논쟁이 아니라 역사의 자해다. 이념 논쟁이 아니라 가치의 빈곤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 홍준표 대구시장님 같은 경우도 철진한 해모은 공산주의 이념 전쟁은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지금 발언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 78주년 광복절에 기억해야 할 광야의 외침이라는 글도 올리셨고 또 꿈 새김판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어요.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육사에서 홍범도 장군의 형상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 또 서울 시민들은 오소연 시장님은 어떤 입장이신지 매우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예,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는 저는 그분들의 장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 공훈이 있고 또 실수한 부분도 있고 죄과도 있는 것이 보편적인데 굳이 단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역사적인 인물을 부각하는 것보다는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장점을 부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다 이렇게 그런 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종찬 광복회장의 의견 지난 13일 날 정무위원회에서 독립기념관 관장님이 하셨던 그 의견 그런 의견에 오세훈 시장님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공산당 가입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 뭐 위치를 이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육사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 저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대선 주자의 반열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뭔가 시장님의 의견, 견해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그분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일생을 사셨던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예 생각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듣겠습니다.